안녕하세요, 데블리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요괴치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요괴들을 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스쿼어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캡틴 썬더라는 요괴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이제 스쿼어택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빅보스 요괴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얻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얻으셔도 될 겁니다. 자, 캡틴 썬더 받아보죠. 아마 이제 협활사라는 요괴가 등장을 해서 뭐 스쿼어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보상을 받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협활사를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쉽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협활사라는 요괴를 갖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또 경쟁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받아보죠. 캡틴 썬더, 여기서는 어떤 목소리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캡틴 썬더가 튀어나왔다. 슉 타겟 로크 온. 오케이, 얘는 SS 랭크의 어스름족 요괴입니다. 아마도 우사병하고 똑같이 어스름족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받는 김에 총 3마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필살기 레벨하고 레벨은 보통 다 올리니까 일단은 우선 받아놓도록 하죠. 오케이, 3마리 다 받죠. 총이 지금 보니까 무슨 당근처럼 생겼죠? 당근총. 오케이 3마리 계속해서 튀어나오네. 자, 그럼 캡틴 썬더 구경해 보도록 하죠. 제가 원래는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은 웬만하면 올리면 좋은데 지금 이제 필살기 비전서가 많이 없어서 좀 아끼려고 제가 안 쓰는 요괴들은 필살기 레벨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얻었던 황멍이 A 요괴도 아직까지 필살기 레벨을 올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또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캡틴 썬더. 캡틴 썬더. 여기 한국판에서는 빅보스들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요. 이것 봐요. 비틀비틀. 자, 필살기. 얘는 이제 정격 스파킹이라는 필살기인데 필살기가 뿐이들을 정리하는 필살기예요. 그곳은 지금 뿐이 정리 3개, 필요 필살기 게이지 13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뿐이를 정리하는 요괴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캡틴 썬더 같은 경우는 아마 레벨을 7까지 올리면 필요 필살기 게이지가 8인가 아니야 9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그 별 모으기 미션 같은 거 할 때를 도움이 되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살기 레벨을 또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얘 말고도 백기공주 같은 요괴들 있잖아요. 그런 요괴들이 아마 같은 필살기였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백기공주. 자, 어둠의 힘으로 뿐이를 정리한다. 얘는 뿐이 정리 4개, 피로 필살기 게이지 10인데요. 캡틴 썬더 같은 경우는 뿐이 정리 4개의 피로 필살기 게이지가 8인가 9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캡틴 썬더를 쓰는 것보다 백기공주 같은 거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필살기도 한번 구경해보죠. 캡틴 썬더. 소개. 제트분사로 하늘을 춤추듯 날며 광선총 빵야빵야 썬더로 달에 가득한 악을 처단한다 라는 설정을 가진 히어로 요괴. 애용하는 노란색 수트는 근육을 강조하기 위해 딱 맞는 사이즈로 주문 제작했다 라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얘 말고도 비슷하게 생긴 요괴, 핑크색으로 된 요괴도 또 등장을 하게 되죠.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로켓이에요, 로켓.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필살기 레벨은 올리지 않았지만 한번 얘를 써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정리하기 필살기를 갖고 있는 요괴들은 별 모으기 미션 중에서도 피벗타임 몇 회 이상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데요. 특히 그 정리하는 요괴들을 두 마리 정도 파티에 넣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정리해주고 뿐이들을 연결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피벗타임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살기 비전서가 별로 없는데 키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처음에는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줘야겠죠? 자,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주고. 그리고 피벗타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길게 연결해야지 피벗타임에 더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뿐이들이 내려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피벗타임에 금방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피벗타임 중에서는 나머지 요괴들의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줘 놓고, 자, 최대한 모아줘 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또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백기공주도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거 타임에 아직 못 들어갔네. 조금 더 연결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거 한 번 더 연결. 이렇게 피버 타임에 금방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는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죠. 정리를 해 놓고 피버 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자, 이렇게 해 놓고 피버 타임이 끝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또 연결을 해주고 터트려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근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체력 회복해주는 요괴 같은 것도 넣으면 더 좋겠죠? 자, 피버 타임 벌써 3회째 들어왔나요? 3회째.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요괴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굳이 이거 말고는 그렇게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 한두 마리 정도 갖고 있으면은 굳이 캐핑 썬더까지 키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결할 때는 지금 아래쪽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위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래쪽을 먼저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정리를 또 해주죠. 아마 이것까지 들어가면 네 번째가 되는 거겠죠? 네 번째. 자, 내려오면은 위에부터 이렇게 피버의 유 체력 회복해주고 이제 네 번 다 들어갔으니까 잡도록 하죠. 거대뿐이 만드는 애들은 그냥 뭐 필살기 게이지가 안 찼을 때 빨리 채우는 용도로 파티에 넣은 거니까 굳이 저런 애들 말고 공격하는 요괴라든가 아니면 뭐 체력 회복해주는 요괴 같은 거를 더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자, 이제 잡도록 하죠. 필살기 네, 아, 그, 피버타임 네 번 다 썼죠? 썼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 오케이, 됐다. 한 번, 네 번 됐나 보도록 하죠. 오케이, 피버 타임 4회 이상. 자, 그리고 이번에는 쟁타해전에서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 왕도마뱀이 요괴 뽑기에 출연이라고 했는데요. 자, 왕도마뱀, 기간 안정으로 뽑을 수 있는 요괴, 가로채기 시 체력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데요.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린이 훨씬 좋죠. 그렇지만 이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등장하는 요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요괴 뽑기를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딱히 없네요. 자, 그럼 요괴 뽑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오! 이건 설마? 설마 한 번에? 아, 그럼 그렇지. 근데 요새 필살기 비전서를 하도 많이 써서 필살기 비전서가 또 없더라고요. 오! 아, 필살기 비전서. 필살기 비전서가 나오면 좋긴 좋죠. 오, 왜 이렇게 금색이 잘 나와? 자, 연속 3번 필살기 비전서. 이거 시작이 좋은데요? 자, 또 금색. 아, 이번엔 아니네. 이번엔 아니네. 필살기 비전서는 이제 나중에 또 좋은 요괴가 나오면 쓰려고 제가 당분간은 조금 아끼도록 할게요. 원래는 새로운 요괴 나오면 필살기 레벨 7까지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딱히 지금 당장 키워야 되는 요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왕도마뱀 같은 요괴도 그냥 뽑기만 하고 구경만 해보도록 하죠. 아다자자자자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뭐야, 경험치 구슬이잖아. 경험치 구슬이네. 아, 시작만 좋았네요, 시작만. 기운이 느껴집니다. 너 기운은 이제 필요 없는데. 기운이 느껴집니다. 또 아닌데. 왕도마뱀 안 나오네요. 아자자자자자, 이거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아. 아, 경험치 구슬이네. 아자자자 하는 것은 금색 연기가 안 나오나 보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경험치 구슬의 기운은 그만 좀 느끼고 요괴들의 기운 좀 느끼지. 위스퍼는 나와라 나와라.
아자자자자자 경험치 구슬.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나와라 나와라 경험치 구슬. 경험치 구슬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많아요. 진짜 잘 나와. 아니, 이왕 나오는 거 경험치 구슬도 좋은 걸 해주지. 왜 저걸 해줘? 이건 설마 나온다 이번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왕도마뱀이 튀어나왔다. 캡슐,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할수 없지. 새 집을 찾아볼까? 무슨 캡슐 속에 사는 애도 아니고. 자, 왕도마뱀이라는 요괴는 S랭크 호걸족의 요괴네요. 그리고 요괴워치 제로타입을 끼고 있으면은 그 특수 효과도 발휘가 된다고 하네요. 고전 요괴. 얘는 왕도마뱀 그러네요. 왕도마뱀. 얘도 머리 돌리려나? 아, 돌린다 돌린다 머리. 머리 앉아서 돌려 앉아서. 자, 얘는 필살기가 필사의 도마뱀 둔갑술이라는 걸 쓰는데요. 회복을 하면서 적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체력 회복까지 하면서 적을 공격한다라고 하네요. S랭크 요괴들 중에서는 참 특이하죠. 보통은 SS랭크가 공격하고 뭐 회복 이런 거를 같이 해주게 되는데 얘는 회복하면서 공격한다고 하네요. S랭크 요괴인데도. 자, 근데 얘는 뭐 사실 그렇게 쓸만한 요괴는 아니라서 딱히 키울 필요는 없어서 제가 딱히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은 지금 당장은 올리지 않도록 할게요. 필살기도 한번 보죠. 머리 돌리기. 필살 도마뱀 둔갑술. 근데 여기에는 필살라고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 아래에는 점이 안 찍혀 있네요. 이거 오타인가? 자, 소개. 왕두껍의 친척 왕 도마뱀이 변신한 모습. 집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은둔형으로 자유분방한 왕두껍이와는 둘이 잘 맞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둘이 성격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잘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은 안 올렸으니까 그냥 어떤 필살기이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살기 비전설을 써가면서까지 키울 필요는 없는 요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수집용으로 하나 정도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일부러 지금 파티를 짜봤는데 전부 다 빨간색이네, 지금 보니까. 야, 눈 아프게. 자, 왕도마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시꺼머네요. 왕도마뱀 뿐이가. 오케이, 오케이. 필살기를 써보죠. 필살기 저도 이제 일본판에서 쓴게 거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필살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회복하면서 적을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공격해보죠. 왕도마뱀. 아, 직접 공격하는 요괴네. 직접 공격. 그러면은 데미지가 셀려나? 잠깐만요.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네요 이거. 자, 제가 왕도마뱀의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갑작스럽게 올렸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우선은 요괴워치 제로타입을 끼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요괴워치 제로타입을 끼고 나서 그 다음에 포괄적 요괴들, 다른 요괴들을 빼놓고 왕도마뱀의 필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마 이게 일본판하고 한국판하고 요괴들 나오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판에서는 쓴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판에서는 나중에 나와서 얘가 아마 다른 요괴들에 비해 약했었는데 여기서는 더 셀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죠. 공격력을 우선은 왕도마뱀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도식기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피버 타임이 끝나고 나서 공격을 해보죠. 한 5초 정도만 있다가 한 대만 더 공격을 받고 써보죠. 왕도마뱀. 6154. 거기다가 체력 회복 효과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도식기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 왕도마뱀 같은 경우는 호걸족 요괴라서 나중에 빨간 도깨비 그 공격력 증가 요괴가 호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같이 쓰면 또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도식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은. 잘하면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 근데 뭐 그래봤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도식기 있으신데 왕도마뱀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공격을 해보죠. 자, 여기도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보죠. 자, 한번 공격을 받고 나서 오케이.
공격해보죠. 아까 6154, 도식기는 6475. 아, 도식기가 세기는 더 세네요. 왜지? 왜인지 모르겠는데 도식기가 더 센 것 같네요. 자, 지금 보니까 공격력 자체가 왕 도마뱀이 조금 낮네요. 레벨을 먼저 올려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공격력이 600이라서 도식기에 비해서 공격력이 낮기 때문에 한 방이 센 데미지도 그만큼 적게 나오게 되네요. 아, 그러면은 나 필살기 비전소랑 이거 왜 쓴 거야? 왜 쓴 거죠? 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살기 비전소를 굳이 왕 도마뱀에게 쓰실 필요는 없고 도식기한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용맹족에 좋은 버프형 요괴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왕 도마뱀보다는 그 도식기를 먼저 키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마리 요괴, 캡틴 썬더라는 요괴, 뿐이들을 정리해주는 요괴랑 그 다음에 S랭크 왕도마뱀이라는 요괴를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어보고 어떤 요괴인지 또 구경까지 해봤습니다. 왕도마뱀.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